똥똥똥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뭐 잘못 드셨어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시청자 여러분? 대국민 시국증진 프로젝트 만나면 좋은 친구 드디어 또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친구들도 별일 없으셨죠? 네. 있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맞개비는 괜찮은데, 사부님. 미모에 무슨 일이에요? 아, 지금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서브님이 나날이 잘생겨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멋있어지고 있다라는 우리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청자 의견이 내 속속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하나도 없던데? 아, 주변에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니도 오늘 굉장히 우아한 의상. 눈이 부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워지고요, 더 멋있어질 수 있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죠. 왜? 네, 맛있는 음식들을 잘 먹고 맞습니다. 즐거운 걸음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다녀왔어요, 우리 이번엔? 동부도 아니고 서부. 미국?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농담이고, 그 강릉에 여러 시장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됐다고 할 수 있는 강릉 서부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맞습니다. 강릉시에 어찌 보면 이 도심 한가운데 있는 시장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오고 갔던 곳입니다. 그곳에 또 자리 잡고 있는 맛집들을 저희가 발빠르게 다녀왔어요. 그렇죠? 여기 역사가 진짜 오래됐다면서요? 여기는 약간 외곽에 떨어져, 그러니까 구도심에, 요즘은 도심이 확장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구도심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외곽에 떨어져 있는 시장인데, 현재는 이쪽에서 문화예술 사업이나 다양한 변모의 어떤 그런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시장이었지만 상업이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를 잘 갖추고 있는 곳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서부시장이요, 우리 맏친구하고도 엄청난 인연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 그럼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맞아, 맞아, 맞아. 날 바로 거기였잖아요. 맞아요. 첫 녹화 이전에 사전 모임을 바로 우리가 서부시장에서 했거든요. 아니, 그때 정말 그 고기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언젠가 이 집을 한번 이렇게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알리지 못해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꾸꾸라는 별명도 그곳에서 바로 탄생이 그러니까요.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날 모임 때도 너무 꾸미가 와가지고 우리가 그때 꾸꾸라는 별명을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작가님이 분명히 통화해서 꾸안꾸 스타일로 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껏 꾸몄었나 봅니다. 설마 자료 화면을 쓰시진 않겠죠? 자, 그러면 제가 그 사전 모임을 했던 그 식당 추억하면서 다시 한번 다녀왔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그 서부시장 안에 있는 고깃집이에요. 오늘도 저는 고기 당첨됐습니다. 고깃집인데 서부시장은 예전에는 중앙시장, 동부시장, 그다음에 서부시장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물건을 굉장히 많이 이제 사고 파는 그런 정말 상업이 성행하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이제 예술하시는 분들, 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공간에 많이 협업을 하시면서 되게 많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사장님 말씀을 먼저 좀 들어보니까 5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시장에 오셨을 때 물건만 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머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소개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아, 고깃집이라 그랬잖아요. 메뉴가 참 착해요. 가격도 너무 착하고. 아, 여기 싸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갈비살! 갈비살 소고기 시킬 거고 여기에 되게 보물 같은 메뉴가 된장찌개래요. 제 심지어 차돌 된장찌개를 시키려고 했더니 가격이 비싸거든요. 조금 더 비싼 건데. 근데 그거는 오히려 더 느끼할 수 있다고 사장님이 조금 더 저렴한 된장찌개가 훨씬 맛있다 추천해 주셨어요. 그러면 주문 들어갑니다. 갈비살 2인분과 된장찌개. 그걸 저 혼자. 사장님. 주문할게요. 저 갈비살 2인분 먼저 주십시오. 네. 된장찌개는
이따가 된장찌개를 꼭 먹어야 된다고 추천을 받았거든요, 제가. 다 드시고 고기 판에다가 네. 끓여 드시면 돼요. 아하. 근데 차돌보다는 그냥 된장찌개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기부터 구워보죠. 반찬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이건 거의 무슨 한정식 집 반찬 쭈꾸미요? 꼴뚜기? 꼴뚜기도 있고. 와, 저 돌판이 그렇게 매력이 많은 줄 몰랐어요. 반찬 나오는 거 보세요. 우와. 진짜 푸짐하네요. 샐러드가 되게 양배추. 요즘에 양배추 건강에 좋다고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하던데 엄청 골고루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고기를 찍어 먹을 소금. 한 세네 가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정말요? 네. 처음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한 15가지? 뭐 그 정도가 봐요. 미나리도 같이 구워 먹습니다. 크, 향이 너무 좋아. 한우는 아닌데요. 근데 굉장히 숙성을 잘 시키고 손질을 잘한 고기더라고요. 구워지는 단계. 오, 와! 고기가 나왔어요. 돌판 불을 켜고 일단 불을 좀 켜서 돌판이기 때문에. 사장님 불이 안 들어오는데요? 가스가 없네요. 돌판이라 좀 오래 달궈야 되나요? 이게 고기 올리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불을 확 줄여야 돼요. 일단 그러면 좀 달궈 놓은 상태에서 돌판이기 때문에 어우 기름을 바르셔가지고 더 고소하게 좀 달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사이에 제가 주문한 갈비살입니다. 혼자 먹기 딱 좋은 양이죠, 2인분. 네, 한우는 아니고 수입산인데요. 이렇게 딱 먹기 좋게 손질을 한 걸 이렇게 납품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손님상에 나가는 거고 곁들여 먹는 채소들. 야, 미나리랑 버섯이랑 감자. 감자 또 고기랑 같이 구우면 진짜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이 돌판이 또 그렇게 고기를 구웠을 때 매력 있더라고요. 그냥 그 불이 직접 닿는 것보다 열이 오래 머물고 있어서 그런가? 더 맛있더라고요. 사장님은 어떻게 이거 돌판에다가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우연치 않게. 우연치 않게? 오! 김치가 안 돼. 아, 김치까지 나왔어야 돼. 너무 예쁩니다. 먹음직스럽죠? 이제 익기를 조금 기다리면서 뒷반찬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절대 깜빡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김치가 예술입니다. 오. 너무 먹음직스럽네요. 진짜 상쾌한 맛이에요. 직접 담그시는 김치죠. 저 코를 자극해요. 반찬부터 먹어볼까? 꼴뚜기! 꼴뚜기가 웬 말이에요, 꼴뚜기. 이렇게 잘 보이죠? 꼴뚜기, 세상에.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꼴뚜기 왕자 생각나는데요? 반찬만 가지고도 공깃밥 한 두 그릇은 먹겠어요. 진짜 오랜만에 봤잖아요, 꼴뚜기. 꼴뚜기 반찬은 먹고 싶다. 하얀 쌀밥에다. 아직은 지지불장 아닌 것 같고. 이제 살살 자글자글 소리가 나는데요? 불을 낮출까요? 뒤집어요. 뒤집어요? 아직 안 익었어요. 조금 더 자글자글 소리가 나네요. 소금만 주신 거 보니까 소금을 찍어 먹으면 제일 맛있나 봐요, 사장님. 네, 소금에다가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소금에 찍어. 와사비다가 취향에 따라서 고추냉이도 주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주세요 하면 이제 소금 찍어 드시는 분도 있고 고추냉이도 같이 곁들여서 드실 수 있어요.
소고기는 불만 스쳐도 먹어도 되지 않아요? 네. 뭔가 대답을 듣고 먹고 싶은 거죠. 소금. 먼저 소금을 찍습니다. 맛있게 익은 고기 한 점을 골라서. 와, 김이 모락모락. 소금에 살짝 면을 찍어서. 갈비살이야 되게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또 열이 잔뜩 있는 돌판에다 구워놓으니까 뭐 아유 맛이야 뭐. 미나리를 너무 익히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미나리를 제가 먼저 제가 상추에다가 쌈을 쌀게요. 미나리를 좀 얹고요. 그다음에 고기를 한 점 얹고 그리고 마늘, 쌈장을 좀 넣고 고추냉이를 좀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우리가 맞춘 거 하면서 입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확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씹으면서 다음 거 준비. 야, 무섭다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우악스러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랬어요? 먹으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김치. 맛대장. 아, 김치. 여기에도 또 이제 고기를 하나 싸서 먹어봐야지. 김치를 이렇게 놓고, 그죠? 그리고 맛있게 익은 고기를 또 한 점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쌈장을 조금만 넣고 돌돌돌 말아요. 무조건 맛있지. 아, 맞아요. 얼구야. 이건 살짝 주객이 전도인데요. 김치가 너무 맛있고 시원해서 고기는 고기 어디 갔지? 고기는 나중에 이제 씹히고요. 와 김치가 아 이거 공깃밥 먼저 하나만 주실래요 사장님? 딱 공깃밥을 부르는 김치. 김치가 아 김치 진짜 근데 너무 상쾌해서 네. 감자는 언제 먹어요? 익으면 드시면 너무 당연한 얘기. 익으면 먹으면 되는데 이것을라나? 아, 네 고맙습니다. 감자도 같이. 감자는 뜨거울 수 있으니까 좀 시켜주세요. 좀 쉽게 여기다 좀 주고 깻잎에 한번 싸 먹어볼까? 깻잎 와. 오, 깻잎 장아찌. 돌돌 말아서 양념을 너무 자극적으로 쏟지 않았어요. 우와. 깻잎도 괜찮네요. 명이나물에만 싸서 먹어봤는데, 깻잎도 그러니까 뭐 고춧가루가 묻어있긴 합니다만 너무 맵고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맛있어요. 자, 감자. 아, 고기 싸먹기에는 반찬 구성이 참 좋네요. 네. 소고기 자칫 느끼할 수 있는 것들도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싸줘요. 맛도 좀 저렇게 먹으면 다양스럽고. 오, 손이 점점 빨라졌어. 저는 사실 여기가 이제 두 번째거든요. 그 장소만 달라서 그렇지 아마 이 그림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할 때 만나면 좋은 친구를 시작할 때 제가 그래서 사진을 검색해 봤거든요. 2022년이더라고요. 2022년 9월의 어느 날. 9월의 아이고. 아이고야. 하신 분 나왔네요. 소녀 같은 언니도 있고요. 이제 우리 프로그램 제작진들이랑 출연자들이 처음 만난 거예요. 야, 다들 어리네. BTS. 지금보다 조금 더 날씬했을 때 맞대장이 아주 상기된 얼굴로 진짜 저는 아직도 그때가 기억나요. 되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오늘은 그 설레임보다는 맛있음을 잔뜩 채웠습니다. 미나리 뭘 삼겹살이랑 더 잘 어울리지 않나요? 또 안 계십니까? 바쁘셔가지고 뭘 물어보면 안 계셔. 아 진짜 혼자 먹는데 너무 행복한 환상이었어요.
진짜 방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네. 여기에 아 나왔다. 뽀뽀. 뽀뽀. 와. 보통 그냥 저 뚝배기 끓이잖아요. 저걸 저기다 굳이 또 쏟아서 바글바글. 그러니까 고기 맛이 살짝 되니까 또 훨씬 맛있잖아요. 네. 고소하고. 얼마나 푸짐하게 주시는지 옆으로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데 괜찮으시대요. 그러니까 엄청 큼직하게 썰어져 있어요. 뜨거우니까 넓은 접시에다 저는 떠서 먹을게요. 와. 된장찌개로, 그죠? 입다심을 또 싹 해줘야지. 밥을 한 숟가락 떠가지고. 이렇게 싹 적셔가지고 야, 이건 고급 맛이죠. 고급 맛. 고기 들어간 된장찌개. 오, 고급이야, 고급. 집된장으로 하신대요. 와. 앞살이지. 아, 그 진짜 시판 된장이 아니라 집에서 담그신 된장으로 해서 이건 진짜 그냥 와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해준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물론 맛있어요, 훨씬 더. 근데 뭔가 익숙하고 편안한 맛이더라고요. 아, 너무 먹고 싶다. 아, 맛 느껴진다. 오늘 식사는 된장찌개 어떠십니까? 아, 저기 밥 말아야 되는데 된장술밥 해야 되는데 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밥도 어울리지만 또 소면이 또 짝꿍이래요. 오. 사장님 소면 하나만 말아주시죠. 어울린대요. 아. 아니 손이 너무 크셔. 괜찮다 괜찮다. 오 좋다. 끝났다. 저는 저 된장소면은 처음 먹어봤거든요. 진짜? 아, 진짜요? 네. 끝났다. 저건 뭐. 근데 다른 데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집 된장찌개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맛이 워낙 멋지기 때문에. 고깃집에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된장 자체가 특별하니까. 특별하니까요. 집 된장으로 하는 귀한 된장찌개에 소면 살이니까. 고기를 한 절음 얹어볼까요? 고기가. 여기. 눈이 아주 좋죠? 매의 눈으로 고기를 발견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보네 진짜. 와, 뭐 레이더가 있어? 감지 않네. 야, 음식 진짜 괜찮다. 음식 좋다. 회식 가요. 회식. 밥이랑 회식. 진짜 또 다르네요. 맛이. 아, 배고파. 나 한 젓가락만 더. 서부시장에 오셨을 때 고기가 먹고 싶지만 주머니 사정이 좀 부담스럽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 식당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먹은 메뉴들 꼭 기억하셨다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이 김치랑 이 된장찌개 그리고 소면까지. 강릉 안에는 네, 시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중앙시장, 동부시장, 그리고 바로 여기 서부시장. 서부시장 들르시면 너무나 맛있는 것들이 사이사이 곳곳에 숨어 있으니까 꼭 맛있는 한 끼 드시고 가십시오. 맛있는 한 끼 꼭 드시고 가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마사부님? 아, 저는 그 반찬, 네. 고기 먹기에 아주 적합한 구성도 조합. 뭐 깻잎에다가 뭐 쌈채소에다가 김치에다가 이렇게 싸 먹으니까 같은 고기라도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고 오, 난 그게 정말 좋았고 또 하나는 대장님 가끔씩 보게 되면 음식이 진짜 좋고 맛있으면 양손이 바쁘더라고요. 오늘 저 집에서 그랬거든. 맞아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나 봐요, 이게 양손. 양손에 쥐고 싶어가지고. 아까도 무서웠다니까. 아, 그 정도로 괜찮았던 네. 집 같아요, 저는. 정말 가격도 너무 괜찮고 가격에 맞습니다. 비례해서 밑반찬도 너무 풍성하게 네, 주고 네. 거기에 된장찌개까지 꼭 가보고 싶어요. 원래 우리가 보통 이게 소고기 먹는다, 한우를 먹는다 이러면 그 고기 맛에 굉장히 집중을 하잖아요. 맞아. 이게 한 절음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기는 나오는 반찬의 이 조합마다의 그 각기 다른 매력이 있어서 먹으면서도 굉장히 그 포만감도 느낄 수가 있고 맛의 다채로움도 느낄 수가 있고 그런 식당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딱 우리 맛친구 같은 그런 음식점이에요. 어허. 네, 각자의 매력이 다 있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고기 하나에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가성비, 고깃값이 저렴합니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오히려 실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맛개비 얘기 들으면서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고기가 메인이 아니더라도 진짜 충분히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음식점이에요. 아쉬운 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혼자 하시다 보니까 점심 장사를 이제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문을 여는 시간이 오후 4시부터 영업을 시작하시고요. 일요일은 또 쉬는 날. 그래서 저녁에 주로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단골들이 일단 먼저 와요. 그리고 이제 단체 손님들 예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가셨을 때 자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미리 네, 연락을 해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건 싼 문화는 우리 문화인가? 싼 문화는 우리만은 우리 문화지 뭐 어디 문화예요? 그게. 질문을 정정해 주세요. 우리 그 고기 먹을 때 쌈 채소를 반드시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기를 아무리 잘 알고 잘 먹는 맛개비라도 나중에는 후식 개념이라도 뭐 장아찌라도 아 그렇지 그죠? 네 맞아요. 쌈 한 점이라도 이제 먹게 마련인데. 근데 고기 먹을 때 쌈채소를 반드시 곁들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고기를 먹다 보면 입에 이제 좀 기름진 맛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량감도 뭐 이렇게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육류에는 없는 영양소 두 가지가 있는데 미네랄하고 비타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만 먹게 되게 되면 이 두 가지 영양소를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보충을 못 하게 되니까 쌈채소를 먹게 되는데 특히 그 마늘 그 다음에 우리 또 대표적으로 먹는 깻잎 같은 경우에는 그 고기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성분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많이 먹는 상추 같은 경우도 고기 구울 때 나오는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그 유해 물질을 또 낮춰주거나 중화시켜주는 역할까지 같이 하게 되니까 고기를 구워서 먹을 때는 쌈채소를 곁들여 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 또 그런 뭐 건강상에 또 그런 또 한 번쯤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의 채소가 되는 거죠. 마늘, 깻잎, 상추. 네. 맞아. 아까 맛대장처럼 이렇게 한 절음 고기 먹어보고 또 한 절음은 또 이렇게 상추로 싸먹고 한 절음은 김치로 싸먹고 이렇게 골고루 싸서 먹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색다르게 먹는 재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